안녕하세요. PPSPP 사용법을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송선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PSPP 사용법과 PPSPP가 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PPSPP란 PPSPP 설치, 게임 플레이 및 팁, 게임 설정, PPSPP의 적법성 순서입니다. 먼저 PPSPP란 PSP, 즉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에뮬레이터입니다. 즉 PSP 게임을 PSP 기기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도구이고요. 윈도우스, 맥 OS 등 컴퓨터 환경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스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윈도우스 1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는 현재 윈도우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두개다 하셔도 무방하지만 저는 zip파일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운이 다된 상태이고요. 이것을 압축 해제하시면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골드 버전이 있는데요. 골드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료 버전과 하나도 없고요. 단지 개발자에게 후원을 하는 용도입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 및 팁입니다. PPSPP를 설치하게 되면 초기에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초기에는 최근 게임 항목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불러오기를 가서 ISO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면 게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철권 6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 조작법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플레이할 시 이렇게 됩니다. 십자 버튼의 경우 방향키로 조작하고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 I, J, K, L을 이용해서 조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두 개의 조작 차이는 크게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으로는 상태 저장,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만약 급박한 상황이라면 F2를 눌러서 저장하고 해당 구간을 무한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 PSP에서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ESC를 누르면 다섯 번째 슬롯까지의 저장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F2를 눌러서 상태를 저장하고 이것을 불러왔을 때 방금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ESC를 누르면 방금 전의 상황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게임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렉이 걸리는 경우 렌더링 해상도를 줄이거나 또는 게임 설정에서 창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 크기의 경우 말 그대로 창의 크기이고요. 이렇게 1X를 선택하면 작아집니다. 3X를 하면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있던 그 크기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렌더링 해상도의 경우에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렌더링 해상도를 일단 한 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 해상도를 4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선명도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상태에서 지금 조금 렉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 컴퓨터가 성능을 이 정도까지 감당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금 녹화를 동시에 돌리고 있다 보니까 렉이 조금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로는 4배까지는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설정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용한 도구로는 여기 게임 설정 조작에서 컨트롤 매핑으로 들어가셔서 터보 키를 설정을 해놓는 것인데요. 터보 키를 하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게임을 로딩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을 넘어간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가속을 해주기 때문에 지루한 장면을 빠르게 스킵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하드웨어에 그만큼 부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에서부터 게임 플레이까지였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게임 설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세 성능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설정에서 여기 렌더링 해상도랑 창 크기를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성능을 웬만한 컴퓨터로는 쉽게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렌더링 해상도가 한 배인 경우에는 489 곱하기 272의 해상도가 되고 8배의 경우에는 3840 곱하기 2160으로 4K 해상도가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4배에서 6배 정도를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래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지금 삼성 노트북 펜이고요. 2018년 모델입니다. 그리고 CPU는 i3 7100이고 램은 8기가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외장 메모리가 없이 내장 메모리로 인텔 HD 그래픽스 6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의 설정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제 직접 바꿔가면서 최적의 옵션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을 이제 하시면서도 게임 설정에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바꿔가시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화면은 이제 말 그대로 전체 화면이고요. 이제 렌더링 해상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 옵션도 있는데요. 자동 옵션보다는 이제 수동으로 직접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직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수직으로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잡아주는 것이 수직 동기화인데요. 대신 이제 이런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변환과 소프트웨어 스키닝은 체크된 상태로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설명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텍스 캐시나 텍스처 캐싱을 줄임의 경우에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깜빡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텍스처를 보유를 선택할 시 몇몇 게임은 느려질 수 있으나 몇몇 게임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마다 체크, 언체크를 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품질의 스플라인 및 베지어 곡선의 경우에는 이제 낮음으로 해놓으면 속도가 상승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저는 낮음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하드웨어 테셀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베지어 곡선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체크 해제인 상태로 냅두겠습니다. 확대 수준인 경우에 크게 할수록 텍스처가 더 부드럽게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텍스처 크기 조절. 지금 꺼져 있는 상태고요. 한번 4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딱히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냥 끈 상태로 냅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XBRZ가 일반적으로 XBRZ가 좋습니다. 그리고 색조 융합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확대할 시 깜빡임을 잡아주는데 저는 확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냅두겠습니다. 비등방성 필터링의 경우에는 숫자가 클수록 텍스처가 더잘 보이게 됩니다. 얘도 성능을 좀 잡아먹는 편인데요. 저는 8배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필터링의 경우에는 오토로 해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고요. 화면 크기 조절 필터는 근접 필터링이 CPU의 파워를 더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형 필터링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FPS 카운터 표시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낮은 사양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더 좋은 사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의 경우에는 딱히 건드릴 것은 없고요. 조작의 경우에서 컨트롤 매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항목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 민감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아날로그 스틱이 없지만, 만약에 엑스박스 컨트롤러나 듀얼 초크 등을 PC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게임 패드 무시는 창이 내려가 있을 때도 키를 입력했을 때 입력을 받아들이냐 마냐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이것으로 인스턴스를 두개 만들어서 한 컴퓨터로 멀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화면 터치 컨트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멀티플레이를 하는 경우에 쓰인 옵션입니다.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네트워킹 무선랜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구는 넘어가고요. 시스템에서 이제 빠른 메모리의 경우에는 원하는 데이터가 다 메모리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메모리에 없는 경우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이고요. 치트의 경우에는 활성화하게 되면 치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안된 상태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활성화하게 됐을 때는 여기 치트가 나옵니다. 지금 인피니트 HP가 보이시죠? 이제 이거는 게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게임에 대해서 치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일 편집을 해서 이제 원하는 코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우게 되면 이제 치트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게임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SBP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SPP나 시트라 등의 시트라 같은 것은 이제 에뮬레이터라고 볼수 있죠. 즉 이제 해당되는 기기가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적용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에 이러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를 요약해 보자면 내부 구조를 알수 없을 때 외부 동작만 보고 동일 기능을 하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작권법 제101조의 4, 그리고 제104조의 2에 따르면 비상업적 용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자면 PPSPP 자체는 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이제 게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필수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이 에뮬레이터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빈 깡통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이것을 사적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게임을 구매해서 그것을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에뮬레이터로 돌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